다리 아픈 데가 지금 곪았거든요. 곪아가지고 제가 까미까미라봐. 제가 그 항생제를 3번 정도 먹였는데 별로 차도가 없어가지고 다리 고름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포획을 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좀 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포획을 하러 왔어요. 이 녀석은 저랑 친해가지고 포획하는 거는 좀 쉬울 것 같아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왔습니다. 까미라바 차에 싣고 차에 태우고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. 중간에 오다가 한번 놓쳐가지고 들판에서 잃어버릴 뻔했어요. 겨우 그냥 얘를 아이고 힘드네. 포획을 해가지고 이 녀석이 차를 안 탈락해가지고 C급을 하고 겨우 달래가지고 지금 차에 이렇게 제 운전석 제 자리에 이렇게 옆에 있습니다. 저한테 탁 어깨에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네요. 안 떨어져가지고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. 수술비는 4만원 들었어요. 4만원 들었고 4만원 들었어요. 4만원 들었고 약 3일치 타오고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. 근데 제가 포획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. 이게 말이 포획이지 진짜 고양이한테도 못할 짓이고 집사한테도 못할 짓이더라고요. 제가 이제 까미를 데리고 갈 때는 박스에 담아갔어요. 가방을 담아갔어야 되는데 가방이 또 마침 없어가지고 박스로 가지고 뭐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박스에 담아갔는데 갈 때는 잘 갔어요. 갔는데 병원 앞에서 얘가 막 튀어나가가지고 박스를 뚫고 나가가지고 뭐 건축 자재 있죠. 그런 거 쌓아놓는데 그게 들어갔더라고. 속에 막 파이프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. 플라스틱 파이프 있고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가 4시쯤 제가 도착을 했는데 6시 반까지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.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. 이 녀석이 저를 엄청 따르고 그랬는데 갑자기 저를 막 쌩까고 이제 낯선 사람 보듯이 하고 내가 저를 막 이렇게 좀 힘들게 하는 뭐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을 뭐 아프게 하는 자기를 납치를 했으니까 포획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자기 딴에는 겁을 먹었잖아요. 그죠? 집사가 자기를 자기 목숨을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자리에서 자기를 잡아가니까 얘가 긴장하고 경계하고 막 그런 거예요. 2시가 반을 그 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렇게 겨우 달래고 막 진짜 막 울고 싶더라고. 너무 그냥 멀쩡히 잘 있는 애를 갖다가 내가 포획이라는 걸 해가지고 쟤한테 고통을 주는가 싶어가지고 진짜 내가 괜히 이렇게 포획을 했다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대요. 그래가지고 겨우 어쩌고저쩌고 막 하여튼 실랑이 하다가 포획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했어요. 수술하는 데는 많이 안 걸리더라고요. 그냥 고름 짜내고 보니까 손가락 한 토막 있죠. 정도 찢어졌더라고. 보니까 찢어진 데가 곪은 거예요. 고름 짜내고 한 6발 정도 꼬매고 그렇게 제 왔거든요. 제가 까미를 위해서는 수술한 거는 잘한 것 같은데 애가 추운 데서 2시간 반 동안 발발 떨고 고통받은 거 생각하면 제가 너무 미안하고 진짜 길냥이들 삶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진짜 눈물이 났어요. 제가 울었어요. 진짜 너무 까미 불쌍해가지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18년 12월 28일에 그날 이거 며칠 된 건데 그렇게 제 다리가 고름을 짜주고 해서 저도 이제 마음이 놓이고 그렇습니다.